이미 변하지 않았어요? 아우, 먹을 수 있어요. 어, 약간 7분 10초에. 아, 지금 매운 거 하나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 너무 좋네. 어우, 미치겠네. 아. 라면 같은 거 그냥 치즈 라면인 거 같은데? 아, 무슨 느낌이야? 그란탕이다, 그란탕. 이거 제 건데요. 어? 라면이다. 어? 이게 뭐예요? 헝구리. 헝구리. 헝구리라 이름. 헝구리. 그 구리구리 그거 라면을 어. 잘게 부셔서 네. 김치 넣고 끓이다 보면 마카로니 같은 느낌이 나요. 잘게 부시면? 네, 그리고 그 네. 위에 치즈로 마무리하면 아우, 치즈. 맛있답니다. 죄송한데 왜 이렇게 먹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 예전에 어. 아니 왜 얘 존박 걸 먼저 먹냐고. 아니, 먹어보겠습니다. 우유 넣었어요. 저는 또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유. 아침에 얼굴 안 붓습니다. 반응이 평범한데요? 아니 예전에 제가 했던 그 죽이 라면하고 오지 않아요? 네, 아, 이게... 약간 꿀꿀이 좀 느끼는데 죽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이미 배가 차셨어 이미. 어, 이게,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땡겨요. 아니고, 땡겨요. 저도 이거 네. 그러면 햇빛 쪽에다 나오려고 주셨네. 그럼요. 개발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도 주방장하고 연구해서 했잖아요. 연구 많이 했어요. 이것도 연구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다 만드셨어요? 맛있다. 원래 네. 제가 이제 어디에 프로그램에 가서 갔는데 이 친구가 라면에 우유를 넣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난 느끼할 줄 알았어. 근데 스프가 다 들어가 있잖아. 거기다 가쓰오부시라고 왜 가다랑이포. 네, 가다랑이포를 집어넣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식이 이게 살짝 여자들한테 어, 이거... 부담스러운 게 아침에 얼굴이 붓잖아요. 네. 라면이 우유를 넣으니까 안 부어. 안 부어. 아니, 이게 그냥... 지금 저희가 지금 굉장히 느끼한데 네. 맛있네요. 잡아주죠. 이게요. 근데 치즈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라면에 치즈 맞는 거예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요. 아~ 네. 김치예요. 깔끔해. 네, 깔끔한 맛이 있어요. 색깔하고는 달리. 아, 여기에 포인트가 청양고추와 김치였군요. 맛있네요. 청양고추 김치. 이게 조금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희가 우리가 매주 그 라면 메뉴가 네. 또 나오고 있고. 맛있네요. 야, 근데 이게요. 조금 전에 그 사실 그 굉장히 좀 느끼한 걸 먹었기 때문에 치즈 보고 아 이게 또 좀 약간 아무리 라면을 좋아하지만 근데 얘기하신 대로 느끼한 맛보다는 고소하면서 아주 매콤합니다. 그리고 저희 솔직히 존박 거 때문에 속 아주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난 안 먹어도 되겠어요. 들어가 들어가. 이 들어가 이거 들어가. 그리고 이게 치즈가 들어가도 깔끔해. 예, 예, 예. 이게 안 보. 그러드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좀 땡기는 아니, 그런 맛이 있어요. 오늘 좀 많이 먹었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다 먹었다. 누나. 아니 그럴 때 그릇을 다 드셨네. 근데 야식이 지금 이렇게 헤비하게 드시면요 한 며칠만 드시면 얼굴이 저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심각한 일이 나트륨 덩어리 얘기 드시나. 야 오늘 지금 너비아니부터 오늘 너무 잘 먹네요. 정태호식 거 빼고는 다 드셨어요. 예 그거. 이게 또 근데 중간에 도움이 됐어요. 아, 왜냐면 너비안, 너비안의 입맛을 마늘로 한번 싹 한번 하면서 네, 한번 딱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내 속이 아, 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가진 거 동시에 반성. 여기 이제 딱 느끼한 거 딱 들어왔는데 여기 또 뒤에 어우. 아, 맞죠. 오늘 약간 순서가 좋네. 어우, 좋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실패한 요인이 이게 쉽게 누구나 만들기가 힘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라면은 전국 어디서나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도넛은 파는 데가 한정돼 근데 있어요. 그게 또 우리 야간 매점에 어떻게 보면 라면 메뉴가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아요. 사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런 맛은 지금 다들 너무 궁금해하세요. 새로운 거잖아요. 오빠 이만스러운데. 저희 오빠 이렇게 화내시는 거 전화! 네, 저희 오빠께 얼마나 새로운데 저기요 저희 KMC도 다음 메뉴 상황에서 많이 먹진 않지만 아, 예. 아, 맛있기 때문에 다 비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이게 천식 씨 거 들어가 배가 있어요? 아, 있어요. 저희 그냥... 남자들은요 배가 네 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배가 하나잖아. 남자들 우리 박지성 선수가 두 개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개의 위장이에요. 저는 네 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메뉴.